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열심히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노동절이라서 휴일입니다. 내일 많은 소식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기준으로는 주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그래도 도움될 정보들 한 번씩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관련된 소식인데요. 국채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과 최근에 브릭스 국가에 가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세계를 화들짝하게 놀라게 만들었었던 사우디가 미국 국채를 던졌다라는 것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1,034억 달러어치 국채 보유를 줄였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111억 달러, 더 둘이 해가지고 1,145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던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위안화 약세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채를 팔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와 있고, 사우디의 국채 매각에 대해서는 블룸버그의 신흥시장 분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우디가 달러 자산을 옮기는 것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미국 금리를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런 움직임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자, 브릭스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미국 국채를 오히려 매입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반면에 JP모건 같은 경우는 자,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 상승을 노리고 국채를 매입하라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리 인상이 남아있다. 어떤 이들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FOMC 미팅, 그리고 그 전에 앞서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경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소식이 또 고개를 들고 있죠. 정말 지겹다. 이 전염병, 코로나 변이가 미국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이렇게 변이가 나온다라는 말 자체는 하루 이틀이 아닌데, 미국 당국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을 비롯해가지고 다시 한번 백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어떤 이들은 조 바이든이 백신 추가 접종을 의무화할 것이다. 혹은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중반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백신을 미국의 전 국민들이 최대한 맞도록 이제 권유한다라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새로운 부스터샷 같은 경우 효과적일지 불분명하다라고 하죠. 아무튼 지간에 이 전염병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집중 및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일각에선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지능이 정말 높아가지고 한창 번지고 있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하자 쏙 들어갔었다가 다시 한번 4년 주기로 대통령 선거 전에만 위세를 떨친다. 말이 되는 것이냐? 내년 미국 선거 전에 지금 현재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셧다운을 진행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학자금 상환을 중단시킨다라든지 혹은 돈을 더풀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될수 있다라면 하락세인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바이든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권력을 놓치느냐, 나라를 망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나라를 망치는 한이 있어도 권력을 선택한다라고들 합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지 주목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는 바로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자, 근데 비트코인 10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들 같은 경우는 고래까지는 아니고 돌고래나 상어로 표현이 되곤 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10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 수가 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매집은 작년 3월 초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고래들이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함과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축적이 필요한데 아직 스테이블코인 축적은 목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래가 지금 당장 매집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가격 상승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인투더블럭은 이야기하기를 고래들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끼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경로가 있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장외 거래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고래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ETF 결정이 다가옴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ETF 가지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는 JP모건까지 나서가지고 한마디 거듭니다.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SEC는 어쩔 수 없이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다. 자, 뭐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되면 세금에 있어서도 혹은 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하는 데 있어서도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 펀드나 기관들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돈을 많이 넣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SDPR ETF가 이런 식으로 떡상했었던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 및 ETF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근데 언제 승인될 것이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8월 월봉 마감을 마이너스 11.31%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벤자민 코엔 분석가의 분석에 의하면 반감기 직전 두 차례 8월 달의 성적 같은 경우는 평균이 마이너스 11.71%이기 때문에 이에 근접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자, 그렇다면 반감기 직전에 9월 달, 두 차례 9월 달의 평균은 얼마냐? 마이너스 17.29%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과 같은 양상이 계속이 된다. 그러면은 9월 달에도 마이너스 17.29% 하락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9월 한 달도 공포의 달이 되는 것은 아닌가? 당연히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기회의 한 달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잠편 미국 증시도 그닥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순유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은색 선이 순유동성 차트인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랑 S&P 500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유동성이 그만큼 이 자산들이 가격 상승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글로벌 순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분석과 이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머리가 아픈데요. 9월과 10월 이대로 진행되게 된다면 꽤 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편 다들 비트코인 숏에 붙었다라고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26,000달러 때까지 비트코인이 찔끔 쏘자 1억 달러 상당히 청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야, 정말 돈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지고 숏을 때리다가 청산을 당하는 것인지. 다음으로는 분석가들의 예상입니다. 여기 있는 댄 크립토 트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한번더쑥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느냐. 닥터 프로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몇 주째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밑에 유동성 및 청산 맵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000달러를 터치하러 내려가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점점 더 더욱더 많은 분석가들이 12,000달러를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분석가들이 12,000달러를 외쳤을 때 비트코인 오히려 위로 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맥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부정적인 견해가 만연하자 그래도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과거에 하락장이 끝났을 때마다 이 추세, 하락 추세를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한이 있어서도 전염병 사태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었어도 결국 비트코인은 반등 및 상승으로 이어졌었으며 대불장까지 그 흐름을 이어나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흔들기가 나오고 있을지언정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이더리움 및 기타 소식들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탈릭이가 또 이더리움을 던지고 있습니다. 비트스탬프 거래소로 1602개의 이더리움을 옮긴 것인데요. 징크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탈릭과 컨센서스 재단이 이더리움을 팔 때마다 추가적인 이더리움 하락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껄쩍지근한데 더욱더 상황이 찝찝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갈라 블록체인 게임 개발업체인 갈라 게임즈의
창업자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소송까지 걸고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갈라게임에 갈라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주 그냥 개판이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갈라게임즈 같은 경우도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슷하죠. 고점 대비 98% 하락한 상황에서 창업자들이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매크로 CRG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FDB GPU가 9억 달러 상당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FDB 같은 경우는 코인의 최대 공급량과 현재 가격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로서 해당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를 하기에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9억 달러 상당이다. 가격이 떨어져도 이 정도라니 정말 저번 불장이 어마어마하긴 했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갈라게임즈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죠. 다음으로는 아비트럼 차트인데요. 지금 뒤집어진 역컵앤핸들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올라와가지고 해당 패턴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면 반등을 예상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비트코인에게 달렸겠죠. 아직까지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아비추럼인데 여기서 더 크게 떨어져가지고 저점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가 다가오는 9월 12일 전기 자사전을 출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에 그가 조용히 도지코인 개발에 자금을 지원해 왔었었고,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를 만들고 결제 시스템까지 고려했었으며, 샘 뱅크만과의 일화 또한 여기에 담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덕분에 도지 장투자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과연 해당 전기가 도지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나온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지원해주기, 광고 영상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클릭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